자, 이번에 게임은 용사의 댕 살인사건이라는 게임이고요. 찌꾸루 게임입니다. 이번에 추천받은 게임 중에 찌꾸루 게임이 있길래 할까 해요.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죠. 아, 이 기본적으로 소리가 없네요. 시작합니다. 오프닝을 본다. 오프닝을 넘긴다. 오프닝 뭐죠? 원래 그냥 기본으로 음량이 없나? 그래, 음량 없이 가죠. 음량이 없는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이게 오프닝인데, 아, 내가 슬라임이네. 나 얘인 줄 알았어. 늑대인 줄 알았어. 오른쪽에 벌 있고요. 상자 있죠. 저장도 있네. 그냥 오프닝이라는 것 자체를 플레이하는 것 같습니다. 벌은 아무것도 안 돼. 제트키가 아닌가? 제트키가 아닌가 본데. X가 세이브고. 뭐야 이게? 어, 야, 뭐야, 뭐야. 아, Z가 맞네. 동료가 몰살당한 그 원한 복수로밖에 풀수 없겠지. 하지만 개인적인 감정에 맡겨서야 개죽음이를 개죽음뿐이 안될 텐데. 노래 나온다. 어쩔 수 없군. 이 몸의 이별 선물이야. 갖고 올 테니 기다려. 그니까 네가 가져오는 거를 시간을 돌려서 보면 되는 건가? 속도 좋아. 세이브하자. 진행시켜보죠. 뭔 경우야? 함정을 깔아서 진행하는 건가 봐. 안 집어진다 이번엔? 어떻게 집었지? 아, X. 잠깐만요. 아, X로 집는 거구나. 아, 여기서 넣고요. 뭐냐? X가 세이브야. 저거 집는 거랑. 아, X가 취소키도 있고, 취소키로 아이템을 집네. 특이하네, 게임이. 아, 약간 느릴 뻔했네. 대하지 말까? 두개 있었을 텐데. 뭐 됐어. 이 마법실을 가지고 가. 이 마법은 건물 바깥에서 잠글 수 있지. 안에 사람은 밖으로 못 나가고, 밖에 사람은 안으로 못 들어가. 하지만 효과는 몇 시간뿐이야. 그 틈을 녀석들을 몰살시키고, 자기 살아 돌아간다. 불가능하지. 단 하나 승기가 있다고 한다면, 너의 그 투명한 몸. 인간 눈엔 그리 쉽사리 안 들키지. 그 몸을 최대한 이용하면 어쩌면. 그니까 내가 투명한 걸, 슬라임이 아니라 투명 인간이네. 살아 돌아와라, 조니. 에리카도 하늘서 지켜볼 테니. 아, 시작하는 거야? 지금 이제 밟으면 아프다, 압정. 보내야겠죠, 아무래도. 하나밖에 없는데? 곤란하네, 갇힌 건가? 되게 크네. 잠깐만요. 이 정도면 되겠지? 아, 자. 어디 그러면은 일단은 문을 내가 열 수가 없네, 이거를. 압정을 가서 밝게 할 수도 있고, 일단은 문을 열어야 될것 같아. 일단은 압정 어딨어? 압정을 두면은 셋다 밟나 봐, 멍청하게.
시간 진행시킨다. 난 반대했잖아. 아, 밟는 놈이 대화도 안 해. 진정해. 칼도 있어. 들키다.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야, 되게 게임 특이하네. 일단 여기까지는 맞는 거네, 그러면? 아니면 저 녀석을... 저 녀석이 밝히면 안 되나? 제가 좀 센 놈이라서? 물이 다 닫혀있으니까 내가 뭐 어떻게... 아, 게임 재밌네. 지금 저 빨간 애가 체력이 지금 단계 보이죠? 파란색 게이지가 있고 붉은색 게이지도 있네요. 여기서 나오는 상자는 아무 의미가 없나봐. 마법을 반사한다. 반사한다고? 아,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가다라. 아, 뭐야? 야, 왜 슬라임 이렇게 약해? 아, 일단 가자. 이리로 가면 안 타지 않을까? 모르겠어. 이건 뭐야? 말소리 같은 건... 아... 아닌데? 뭐지? 아, 이게... 아, 저렇게 되는구나. 당검 날라왔죠, 지금? 일단 지나가자, 이걸로. 아, 이렇게 되는군요. 일단은 그럼 버튼을 눌러서 낙하가 되게끔 만들고. 물통이야? 그냥 물이겠지. 뭐 써봐야 알겠는데? 모르겠는데 지금은? 방금 나오는데. 마법을 반사한다. 이렇게 해보자. 보물 상자를 아, 먹으러 갈 리가 없는데? 아, 그렇잖아. 저 보물 비어있는데 뭘 먹어. 보물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닐까? 일단은 돌려보고 생각을 하죠. 아니 저기 아니 저기 아니 사실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잠깐만 보물상자 이미 비었잖아. 이상한 저택이네. 이미 비었잖아. 진행 한 번 더 해봐. 어? 검을 잠깐만요. 야, 어디 갔냐 얘네는? 안 돼, 검 잡는 거 잊었잖아. 검을 버리라는 건가? 아, 물통을 저기 옮겨놓는 거 아닐까? 그래서 검을 집으려면 낙하가 되게끔 만드는 거 아닐까요? 보석은 일단 그러면은 당장은 거시기 일단 진행을 시키자. 그래, 아 진행을 시킨 직후에 여기서 이제 보고 다시 진행을 해야겠지? 이렇게 있는 거야, 뭐야?
간 다음에 이거를 못 집네. 못 집네 이거를. 아까 됐잖아. 나 무기를 가지러 와야 되는데 물로 아래를 막으면 일로 오게 되지 않을까요? 길이 하나겠지. 이거를 올려버리면은 아까 저렇게 되고 진행시키면 뭐야 장소도 안 오늘 밤 결행이 이러고. 아 왜? 아 저장 좀 하면서 하자. 일단은 저기서 죽이는 거를 하나로 한 틱으로 세이브를 해두죠. 일단 여기서 진행을 하고 여기서 그냥 진행을 시켜도 되는 건가? 약간 이제 난해한데 그냥 진행을 시켜. 일단은 시키고 한 번 더 시켜야 되잖아. 내 생각에는 저거 다리만 해두면은 나는 갈 필요도 없을 것 같아. 6번에 네 그냥 가서 죽어. 그리고 뭔가 불에 지금 손을 댔거든요? 이걸 모르겠네. 한번 잠깐. 아 세이브밖에 없네. 잠깐만. 불이 방금 반짝인 것 같은데 여기 있을 때. 그쵸. 내가 뭘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냐? 이거를 다시 킬려면은 F5를 눌러. F10인가? 뭐 해야 되지? F10이네. 그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전사가 죽이는 거는 확정이고. 세이브가 이렇게 되네요. 좀 더 때려보고 싶은데 뭐 방도가 없는 거예요? 얘 일단 뭐 저건 죽이는 거 맞겠지. 아니면은 이미 물을 사용해서 보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리고 물통을 갖다 놓으면 알아서 불을. 아 모르겠다. 일단 하고 생각하자. 이걸 나 여기를 보고 싶어.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 아 문을 열고 들어가네. 아 불표시는 왜 난 거야? 내가 열 수 있니? 게임이 되게 잘 만들었네. 어렵네. 하나씩 봐서 야 이해를 하면서 가야 되네. 이거 뭔데 이렇게 돼 있냐? 여기까지 들어간다는 거야 진행을 하면은. 하나는 보냈고요. 너무 어이없이 가버린 것 같은데. 오늘 밤의 결행이다. 너가 맞은 건 알겠네. 근처에 있어도 딱히 반응 없네? 봐야 알겠어. 모르겠어. 출혈로 죽은 거야? 뭐야? 아, 숨겨진 문? 숨겨진 문이 뭐 어쩌라고? 숨겨진 문 때문에 죽은 거야? 아, 이건 뭔데? 삐쩍 마른 입. 속도 저하.
삐쩍 마른 입? 아, 감이 안 오는데? 일단은 모르겠어. 일단은 마법반사도 있고 이것저것 있는데 이렇게 뭐 어떻게 좀 난해하네. 속도 저하를 두고 이걸로 유혹을 하는 거 아닐까? 어, 유혹을 해서 같이 출혈을 맞추는 거 아닐까? 여기 있어 나. 어, 안 되네? 감이 안 오던데. 이걸로 일단은 못 가게 할 수 있지. 여기가 이제 비밀문이었죠? 어, 가게 해봐. 저기서 죽었고. 얘는 그럼 나간 거야? 지금? 지금 가면 비밀문으로 나도 죽잖아. 보석이 사라졌어. 아, 왜 이렇게 난해한 게임을 추천했어. 자. 독가스? 아, 독가스 때문에 창문을 보고 있는 거구나? 그런 거 아니야? 창문을 보고 있는 거 그게 독가스 때문에? 뭐야? 증발. 제가 왜 저.. 아, 저는 출혈 때문에 죽은 게 확실한 거 같고. 쟤를 저걸로 죽이라는 뜻 아닐까? 불통은 어떻게 쓰는 거지? 감이 안 와. 저 여기 쓰니까 독가스가 됐는데 이걸 활용하라는 거 아니야? 마법을 반사한다고? 모르겠다. 아, 아무 변한 거 없지? 쟤를 일단 출혈로 죽는 거 아니야? 속도 저하도 있고. 어이, 어떻게 써야 되냐? 마법을 쓰는 꼴을 못 봤어. 마법을 반사한다는 게 내가 쓰는 마법을 반사한다는 건가? 감이 안 오는데? 일단은 나가봐. 뭐가 날라오는데? 어, 뭐가 날라오네. 저 뭐가 날라오니까 이거를 내 앞에 대고 막아야 되는데 이걸 들고 있으면 얘가 이제 마정석이 반사를 해주는 거야? 해봐야 알겠지 뭐. 일단 여기 두고 진행시키고. 쟤도 독가스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어차피. 아, 자, 생각을 해보자. 오늘 밤에 결행이니까 오늘 밤이 되기 전에 죽여야 된다는 거 아닐까? 아니면은 아예 그냥 보내보자. 어차피 죽었으니까 여자는 시간을 한 번 더 보낼 수 있다면 보내보자. 근데 없을 것 같아 지금 보내는 게. 오늘 밤 결행이라고 그러고 쟤 나갔어 일단은. 저긴 안 가졌죠? 혹시 뭐 숨겨진 거 있나? 아, 되게 퍼즐 형식이야 퍼즐. 약간 이제 센스가 필요한데 내가 솔직히 이런 센스는 없거든요? 저렇게 독이 뜨면서 죽는단 말이지? 일단은 독이 들어가면 얘는 죽는 거고
오는 과정에서 죽여야 되는 거 아닐까? 속도 조절을 하고. 아, 이해가 안 돼. 얘 걸어 다니기만 하는데 어떻게 얘를 죽이지? 물통이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물통을 사용하게 해줘. 아, 여기 낙하지? 어차피 야, 이러면은 또 이 게임 해본 인간들이 잘난 척하면서 할 텐데, 깔 텐데. 아, 재수없게. 이런 게임은 해본 사람밖에 조회수가 안 나온단 말이야. 속도 저하로 저하를 시키는 걸 먼저 하자. 마른 잎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 불이 일단은 내가 물통을 두고 시간을 돌려야지 되는 거 아니야? 어, 일단은 처음부터 숨겨진 문을 써보죠. 숨겨진 문이 있다는 거 자체가 이미 이 상태인 거고. 어, 더 전으로 가. 처음으로 가봐. 저걸 끌고 오면 들키다 하지. 옆에는 보물 상자가 첫 번째 목표고 저기까지 가는 과정을 데미지로 입혀보고 싶은데 마른 잎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쟤네한테 선택지를 늘려줘야겠어. 다른 건 다 보이더라도 이거는 이제 얘네가 지금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네가 볼 수 있게 만든 다음에 얘네가 이걸 보면 어떻게 행동할지. 물통을 여기다 두자. 이러면은 여기 쓰지 않을까? 자, 그럼 여기서 쓰자고. 이러면 여기 쓰는 거 아니야. 여기에. 그럼 이거를 마실 수가 있잖아. 근데 쟤한테 저기 마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아, 됐어. 일단 진행하고 생각해. 아, 물통만 이제 길막이 되는구나. 아, 왠지 알 것 같아. 물통이 길막이 되는 거를 이용하는 거겠지. 그 외에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시간을 진행시켜봐. 시키고 물통으로 길을 막아보자. 아, 얘가 위에 떠있구나. 아, 여기 한 칸이 비어있네? 물통 길막도 안 되나? 모르겠어. 길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놓고 돌려보자. 아, 내가 통과가 되는데 쟤는 통과가 되겠지. 아, 저렇게 가는구나. 천천히 걸어서. 야, 아침 키자마자 개고통 받아야 되는 거지. 괴롭히지 말란 말이야. 이렇게 새벽 4시에 끝났다고 야근이. 저도 뒤지겠다고. 이렇게 해놓으면 얘가 오다 밟지 않을까? 어, 잠깐, 얘 어디 갔냐? 아, 이게 맞나 본데? 느리게 가는 게? 관통이 된 다음에 약을 찾으러 왔네요?
일단 돌려보자. 돌려보면 알겠지 뭐. 여기까지 해서 세이브를 하자. 여기다 하는 걸로. 쟤는 왜 죽어 있는 거예요? 아, 비밀문 열려다 죽은 거예요? 얘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밤에 들어가면 쟤는? 쟤는 독가 쓰고 저거는? 그러면은 일단 용사를 보낼 때 쟤를 해서 죽이는 거 맞네. 돌아가는 길에 데미지를 입혀야 되는 것 같은데? 얘는 여기서 이제 돌아가는 모션이 있잖아. 마법 마장설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죽는 건 일단 확정이고, 저 붉은 놈을 좀 죽여야 되는데, 밤이 돼버리면 이제 움직일 순 없고. 이건이라고 되는데 저거 어떻게 해? 뭐 뭔데 이게? 그래서 이거는 열려? 안 열리는데? 아, 저걸 거물이 여는 건가 혹시? 그래서 제가 산 건가? 약이 있는지 뭔지 모르겠어 솔직히. 이제 가져와. 그리고 나뭇잎을 쓰게 돼. 야, 파도 파도 새로운 게 나오네. 이거 게임 신박하네. 저기 가 있는 거 아니야? 저 정도 체력이면 죽일 수 있지 않을까? 검 들고 가면은. 아, 물통. 아. 아. 치워. 야. 여기 있으면 독이 들어오는데 모르겠다. 해보면 알겠지. 저 건들면 안 되고. 일단 여기서 할 게 없잖아 나는.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여기서 그냥 순간이동하듯이 가버렸고. 아, 저거 쫓아갈 수가 있네. 오. 진행을 다 시키고 여기는 이제 순간이동하듯이 가고 여기서 걸어가네. 그걸 내가 동선을 좀 보자. 아예 저 앞으로 간단 말이야. 검을 가지고. 일단 여기 있는 거는 가지고 나왔죠. 또 없잖아. 없는 거 아니야. 저 비밀문을 들어. 아, 또 죽을 뻔했네. 씨. 가서 여자는 이제 죽는다. 그 문에서 나온 함정으로. 그리고 얘는 이제 빠트려 죽이면 되고. 아니, 얘를 그럼 살려보자. 어쨌든 궁금하다 이제. 슬슬 궁금할 때가 됐다. 살리면 어떻게 될지. 살렸어. 어떻게 됐어 그럼? 빠트려 죽이는 건 너무 보이니까 이유가 있지 않을까? 어, 한 턴이 더 생겼네? 쟤 살려줘서? 안 죽었잖아. 한번 다 더 진행시켜보자. 검은 그림자. 검은 그림자라는 게 있냐? 이게 아니야. 어, 이러면은 저 쟤를 죽이는 것도 맞는 것 같아.
돌아가는 길에 뭔가 하고 싶은데. 이미 비었잖아. 아니면은 저 물을 들고 와서 불을 끌 수 있지 않을까? 이 첫 턴을 버린다는 게 약간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꺼야 되지 저거를? 마른잎도 있고 뭐 여지가 있을 거야. 멀티엔딩 막 그런 거 있는 거 아니야? 얘네를 죽이고 죽이는 거 일단 확정이잖아. 저 확정 자체가 아닌 건가? 저 빠뜨리는 건? 불꽃을 하면 건들면 다 죽잖아. 아, 제트로 활성하니까 제트로 불꽃 쓸지 않을까? 아, 그렇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몰랐지. 1번 갔죠? 아, 나는 다음에 무조건 죽는 줄 알았어. 아, 날라서 죽었길래 난로불도 꺼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은? 날라선 죽잖아. 어, 이러니까 죽는 줄 알았지 그냥. 아, 세이브 너무 많이 해놨다. 앞정을 밟는 것도 혹시 컨트롤이 되나? 앞정을 통해서 멀티엔딩을 본다던가. 앞정은 튜토리얼로 했지. 닫고 저기서 이제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거네. 그리고 마른잎을 사용해서 불을 키워서 데미지를 주는 거 아닐까? 여기까지가 오히려 맞는 것 같다. 이게 확실하게 맞는 것 같고, 저 녀석들한테 이제 선택지를 주는 거죠. 뭘 해야 될지. 손대지만 내가 잡을 테니? 진행 한번 시켜볼까? 어, 봐야 알겠어 이것도.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와, 잘 만들었네. 저기 시간 가는 게 있는 이유가 있네. 어, 저기 시간 가는 걸 만든 이유가 있네. 힌트가 되는 거네. 여기 시간 가는 거 있는 자체에서. 하는 도중에 뭔가를 더 써야 되지 않을까? 마른잎을 써서 불을 깊게 해보자. 마른잎도 한번 써보자. 마정석을 저기 쓰는 게 아니야 아니야 맞아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삐쩍 마른잎. 저 난로에 쓰는 거겠지? 어, 난로에 쓰는 거겠지. 어떻게 일단 써. 왜 그래 나한테. 속도 저하는 여기가 이게 맞겠지 이거는. 여자를 죽이는 건가 봐. 아, 여자를 먼저 죽이는 걸로. 아, 그런가 본데. 일단 진행시켜. 진행해. 벌써 갖다 놨냐 나? 행동이 빠르군요.
아, 저렇게 대화가 바뀌는구나. 죽은 줄 알았네. 씨. 일단은 예정 플랜대로 합시다. 떨어뜨리는 거를 메인으로 하고요. 느리게 만드는 것까지. 어, 여자가 없네? 어, 여자가 어디 갔지? 저로 들어갔어, 그냥. 아니, 뭘 하고 들어간 건가? 쟤도 뭐 당연히 치료약 찾는 거겠지. 완전 딸피가 됐죠, 뭐. 이 검으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어, 이 사실상 쓸 거는 이제 EP랑 검밖에 없잖아. 당장 이제 뭐 안 쓴 건요. 검으로 문을 부른다던가, 검으로 널 때린다던가. 안 돼. 저희까지는 풀어냈고, 이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보는 게 없는, 이건이 뭔데? 진행을 한번 시켜봐. 진행해! 어, 여자 어디 갔냐? 어, 밤이 아니네, 보니까. 어, 밤이 아니네. 여자를 다치게 해서 밤이 아닌 게 됐어. 세이브 하나도 안 했냐? 일단 진행하고. 한 턴을 더 준 건가? 뭔가 하라고? 저 마법을 막고 이제 약간 이제 생각의 시간에 들어간 거죠. 여자는 여기까지 오고 아르 세이브에 8번에다 그리고 여기서 시간을 더 보내면은 지금 이제 저희가 독가스 존이 됐고요. 한 턴이 남았고 옆방으로 가나봐. 점점점. 아,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나는 나 바로 그냥 시간이 밤으로 무조건 가는 줄 알았지.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검이랑 마른잎 뿐이네. 이동을 시켜놓읍시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가면은 죽겠지, 함정으로. 아까처럼. 9번에 하고, 아, 진행을 시켜본 다음에 확인을 하죠. 아, 이렇게 죽이는 거야? 잠깐만, 이렇게 죽이는 거야? 이겼어? 에? 이렇게 하면 얘가 가서 이걸로 죽일라나? 원한을 풀다. 이거 깬 거 아니야? 뒤에서 찌르는 걸로 하자. 아니네, 쟤는 칼을 쓸 줄 몰라. 자기 무기를 쓰나봐, 그냥. 마른 잎 어디다 쓰는 걸까? 아, 위에서 그냥 나오는데, 저거? 마법 반사로 살 수가 있나? 원한을 풀려. 찝찝하게 끝나요. 혹시 시간을 보내는 게 있을까? 아래쪽 길이 있잖아. 엄청나게 지금 많아, 내 생각에는. 일단 진행시켜.
그렇지, 출루 죽지 않을까? 나갈까 이제 그냥? 아니면은 내가 그냥 마무리를 해볼까? 그냥 맨몸으로? 진행시켜. 밖에는 뭐 없잖아 이제. 근데 마정석으로 여자를 아프게 안 하면은 여자가 함정에 죽는단 말이죠? 여자가 함정에 안 죽기 때문에 이쪽 방으로 둘이 온 건데, 함정에 죽으면은 얘가 저 빨간 애가 함정에 혼자 남으면은 이제 이게 뭐 저기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여기서는 내가 지금 할게 없잖아. 그럼 이게 이제 원하는 엔딩으로 가는 게 끝인 거야? 마른잎을 한번 써보자. 삐쩍 마른잎. 이걸 안 썼어 지금. 이쪽 방도 없어 지금. 시간이 가지도 않아. 용사를 살려두자. 그러면은 쟤 붉은 애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니까 이걸로 가. 처음이네. 일단 보내. 마정석은 맞는 것 같아. 마정석은 해도 될것 같고, 이래야지 얘가 가니까. 이렇게 이제 용사를 살려두고, 용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일로 왔죠 지금. 용사 살아있는데 저러 내 용사는 그냥 병풍이야? 이건 하면 여기서 죽고. 용사는 이제 저 엑스칼리버의 수호자야. 내가 왜 세이브도 안 하고 저걸 만졌을까? 일단은 진행시켜. 진행해. 애정대로 해. 저 느려지는 마법을 써서 저 붉은 애가 공격을 못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굳이 붉은 애를 맞출 이유가 없잖아. 일단 이렇게 해서 검사 살려주고요. 마땅히 할건 없죠. 내가 여기서 이제 아까처럼 진행할 거면은 검도 제가 갖고 있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니야, 저 검사를 죽이는 건 확정인 것 같다. 그러니까 검사를 맞출지 법사를 맞출지 이게 그건 것 같은데, 지금 법사를 맞은 상태고 여기가. 그럼 이렇게 하자. 그냥 진행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다 해놨으니까 이제. 나 이것만 낙하로 바꾸고. 방금 불이 떴는데, 불이? 얘 어디 갔냐 얘? 어디 갔냐 얘네? 잠깐만, 빨간 어디 갔냐? 아, 빨간 저쪽에 있지? 방금 불이 여기 떴는데 불이 뜬 이유가 있는 걸까? 갖다 놓고 한번 돌려볼 거야. 그냥 진행시켜봐. 저 마른잎을 쓰는 게 있을 거예요. 마른잎을 다 써보자.
용사를 죽이는 건 확정인 것 같고, 용사는 이거 외에는 용사인지 뭔지 몰라도 일단 저 리더처럼 생긴 애는 이거 외에는 못 죽일 것 같고, 마른 잎을 사용을 해봅시다. 마른 잎을 불에다가 넣어보자. 여기다 두기만 하자. 죽으니까 갑니다. 그리고 이걸 여기다 때리고, 불빛이 한번 비쳤잖아. 아, 이거 똑같은데? 또 검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건 확정 이동이고. 그럼 얘네가 싸우는 거잖아. 마법을 썼을 때 그 약간 이제 마법을 솔직히 맞아서 단 건 거의 없는데, 아 많이 달긴 했지. 약간 심리 묘사를 잎사귀를 써먹을 때가 있을 텐데 그걸 모르겠단 말이야. 똑같아 여기까지는. 아까 그 원한 엔딩이랑 반격이랑. 여기 들어가면 죽을 거 아니야. 어? 안 죽네? 관계 없으니까 이거 보지 말고 이대로 그냥 가라 라는 뜻에서 저 검은 그림자를 둔 거 같아 제 생각에는. 저기 들어가면 이제 뭐야 이건이라고 되는데 그게 내 생각에는 약간 그게 있거든요? 모르겠거든요? 뭐야 이건의 정체. 근데 그 뭐야 이건을 내가 쓸 방법이 없잖아 지금. 검이 없으니까. 아, 일단 진행해. 어, 내 생각에는 그 검을 가지러 가는 그 과정에서 검을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아, 저 연기 모양은 그냥 나는 건가 봐. 여기서 나네.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이런데 못 쓰냐? 이게 마무리하면 끝나잖아 그냥. 시간 가게 하는 거 없고 저기 독가 쓰고. 검으로 상자를 연다는 게 이상한데. 슬라임 상자를 못 여니까 일단 상자에 갖다 대봐. 지금 여긴 안 되고. 상자를 여는 방도가 있지 않을까? 상자 그냥 아예 손을 못 대. 내가 지금 마른 잎에 불을 붙여봐. 오, 야 뭐야? 아, 특효약이 되는구나. 아,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거구나. 와, 개 신기하네. 여기 이제 확정이겠지 여기서부터는. 뒤로 돌아가다도 죽는 거 아니야 얘? 보니까 설마 그렇게 쉽게 죽겠어. 바보도 아니고. 이거는 상관이 없네. 맞았죠? 야, 여기다 갖다 놨는데도 이걸 반응 안 한단 말이야? 붉은 애랑 서로 맞싸워 죽이게끔 할 수 있지 않을까? 아, 이거를 지금 야, 특효약을 얻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여기다 일단 둬. 아직 쟤도 일로 올 거 아니야. 안 먹었네 얘네? 특효약이 있는데도?
줘봐,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러면서 먹었어. 일단은 특효약까지 썼어요. 이러면 이제 겉만 쓰면은 딱 마무리되죠. 모든 거다 쓰는 거죠. 당연히 반격으로 죽을 것 같고. 그렇잖아. 일단은 세이브를 8번에 하고. 그치 그치. 여기서 이제 뭐 이상한 걸안 맞으면 될것 같은데. 검은 그림자까지 얘한테 제거를 시켜야 되는 거. 아이 그런 거 아니겠지. 이게 맞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뭐 나왔어. 나왔다기보다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렇게 되면? 똑같잖아. 이거는 똑같네. 젤 죽일지 얘 죽일지 뭐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면은 저 외상약을 법사한테 먹이자. 마법 쓰는 건 확실하게 맞는 것 같은데 저거는? 아까처럼 일단 진행해. 그리고 검사는 이거 죽은 게 맞겠지. 왜 그래? 정신 안 차려? 얘는 어떻게 살수 없는 거야? 이 시간이 가기 전에 잡아야 된다거나 뭐 그런 거야? 먹였다. 먹이니까 싸워. 의미가 없잖아. 뭐했냐 나? 그래 진행해봐. 쟤 풀피를 만드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일단은 만들어 보자. 일단 풀피로 만들자. 만들어서 상관없겠지 뭐. 뭐이 진행에 맞게 내가 모를 만한 무언가의 이벤트가 생기겠지. 아니면 특효약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불을, 그 마법이 지나가서 불이 붙었잖아요. 불을 붙이는 것도 아닐까? 아, 나중에 생각하고, 그거는. 이렇게 제가 풀핀 상태로. 지금 내일 밤에 똑같잖아. 얘가 체력을 입어서 절로 가 있어야지 얘를 죽이러 가는 거 아니야? 의미가 없는데? 여기서 한 턴을 소비시키는 의미가 없는데? 아니면 내가 특효약을 먹고, 내가 특효약을 들고 여기서 시작을 하고. 아 이게 아니지. 내가 특효약을 들고 그냥 죽네 여긴 또.
똑같아 지금 저거는. 아, 특효약을 든다고 해서 솔직히 내가 독가스에 살 것 같진 않아 여기서. 그냥 불로 한번 태워보자. 이거를 여기다 두면은 탄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여기 두고 이거 다 둬. 가능 상태를 만들어두고. 원활을 푸는 게 엔딩은 아닐 거 아니야? 뭐 있을 거 아니야? 뭔가 더 원활을 풀고 뭔가 약간 어? 이렇게 해도 특효약이 돼? 이런 의미가 없지. 잠깐만, 그러면은 법살 죽이자. 그래, 법살 죽이자. 아예 이걸로 하자. 이걸로 해서 법살 죽이자. 그러면 아예 법살 아예 죽여보자. 어떻게 되나? 제 마음에 맞고 이게 회복력이 되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되니까 어쩔 수 있나. 제가 절로 가지 맞다. 회복력을 가진 채로 아 불을 이미 끈 다음이네 여기는. 아 그럼 좀 이상한데? 물까지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 상자를 안 연 상태에서 회복약만 만든 상태로 진행을 해서 여자한테 독화를 맞춘다. 이게 목표인데 그럼 내일 밤 결혼해야겠다 그러고 여자는 죽고 저 불꽃은 여기 서 있을 거 아니야 그냥. 그치. 그럼 이게 끝난 거야? 끝난 거 같은데? 아 뭐야, 용사 이름 살짝 한번 쳐보자. 나는 기부업. 잠깐만 보면서 이상하게 나오잖아. 거기 날 맞추면 된대. 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 일단 진행해. 저 게임 특이하네. 그러니까 그건 좀 너무 심했잖아 나한테. 나에 대한 잘못된 행위잖아. 일단 여기서 여기까지는 똑같죠 지금? 건물 갖고요? 일단 두고 여기서 이게 해독약을 찾고 쟤는 아프다고 절로 가고 그럼 연맵으로 가잖아요. 여기서 이제 해독약을 줘서 체력을 회복시키고 여기가 똑같죠? 똑같죠 여기까지 완벽하게. 진행시켜. 똑같죠?
이 상태에서 이거를 내가 위에서 죽였잖아요. 그래서 날라가고 뭐 여기 방패 같은 게 날라갔었죠. 여기서 죽이래요. 그거 아니야. 여기서 죽이면은 방패가 떨어지고 아, 보석이 있어야 되는구나. 마정석을 아낀 상태로 이 진행을 해야 된대. 야, 이 게임이 대단하네. 그니까, 이거를, 이거 말고. 잘못 생각했네. 방패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이게 진행하는 게, 이런 식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네? 아, 혹시 이거는 Z키로 앞에서 돌 수... 아닌데? 어떻게 둬야 되지, 그러면? 아, 물통으로 불을 끄고 그 다음에 옮기는 것까지 해야 돼? 아, 야, 이거 게임 가차없네, 씨. 첫날로 가봐. 완전 왓전 첫 번째 페이지로 가야 되네, 그러면? 와, 이거 잘 만들었네. 선택지가 엄청나게 많네. 무궁무진하네, 아주. 아, 상상도 못했지. 이거 그 시간이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지. 이렇게 해놓고 내가 세이브해. 어? 올라타는 게 아니라 놓고 가라고? 뭐해? 물통을 지금 집은 상태죠? 끄고요? 아니야, 이렇게 놓는 게 아닌데.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끄고 아니, 아이씨. 닫고 먼저 하는 건가 봐. 닫고, 이렇게 하는 거네. 자동으로 움직여지네.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두 번째 거 하자. 이게 지금 된 상태죠, 지금 이러면. 여기서 이제 아까랑 같이 모든 진행을 다 해두겠습니다. 마른 입도 그냥 붙여두고요. 마정석을 아낄 수가 있죠. 마정석도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뭐 이걸 쓴 다음에 피하게 하는 거겠지? 아, 저렇게 입는구나. 저래서 이제 마정석의 데미지, 이제 마법 반사 데미지가 들어갈 만큼의 분을 마정 저기 스크롤로 입혀주고,
느리게를 안 만들어도 이걸 충분히 데미지 입힐 수가 있네. 이걸 몰랐네. 느리게 해야지 입는 줄 알았네. 아니면 나는 왜냐면은 빠른 상태면 얘가 피할 줄 알았어요. 상관이 없었구나 저게. 여기서 이제 지는 건 아까 똑같죠? 내가 느리게 한 거에 대해서 지금 화나 있죠. 이제 진행을 하고요. 잘 만들었네 게임. 괜찮네. 이렇게 하면은 이래도 붉은 놈이 이긴단 말이야? 이러면 오히려 너무 압도적으로 이겨서 내가 상대가 안 되지 않을까? 일단은 진행을 해보고 생각을 하자고. 이것도 보고 싶으니까. 이러면 체력이 너무 많아서 내가 그냥 못 이길 것 같은데? 아예? 아 죄송. 아 왜 이래 진짜. 이럴 거야? 아 근데 약간 버벅였어. 잘못했어. 아 세이브 한번 하고 했었어야 했는데. 이거 알겠지. 하고 보석을 내 옆에 세우고 세이브 한 번 더 해. 검으로 마무리. 야 스크롤 놓는 건 상상 못했다. 그럼 내가 못 찾았겠다 저거는. 스크롤 놓는 거는 진짜로. 이제 검은 그림자가 적으로 활성화 되는 거네? 아 겨냥한 건가? 얌전히 서커스에 들어갔으면 됐잖아. 왜 살아있는데? 아 용사가 떨어진 다음에 안 죽는구나. 나는 낙하하고 용사는 강해서 안 죽나봐. 이런 경우가 다 있냐 이씨. 그래서 뭐 이거를 본 다음에 이제 붕괴 갈리는 건가? 아 좀 쉬면서 하죠. 흠. 아,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이게 법사엔딩인 거 아니야? 아, 물 좀 마셨습니다. 한 모금만 더 마시죠. 검을 다 가져와. 말 그대로 모든 걸 다 써야 되네. 내가 모든 걸 다 썼다고 생각했던 거는 스크롤을 내가 낭비를 해서 그런 거고.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 그럼? 진행이나 해. 이렇게 됐고. 얘를 죽이고 저게 나와야 되는데. 저게 나오고
개녀석 따위가 서커스에 들어갔으면 됐잖아. 잠깐만. 방패를 내가 집어야 되는 건가? 됐어, 세이브 잘 해놨어. 이걸 예상하고 한 건 아닌데 잘 돼 있네. 했는데 나. 근데 이거 대사 나오면 바로 싸워야 되는 거, 바로 부딪히는 거 아니야? 걸어오는 그 타임 동안 내가 저걸 짚는 건가? 제가 걸어오는 그 시간 동안? 도망갈 수 있네, 나? 지금 조금 남아있네, 조금 남아있네. 아, 이래서 여기가 있는 거구나, 이래서. 저로 가면 저로 돌아와 있네? 그치? 마을 반사한다. 마을 방패. 마법을 반사한다고? 잠깐 마법을 반사한다고? 여기까지 맞는 거 아니야? 그치? 맞는 걸거 아니야? 잠깐만. 일단 저거를 가지고 해소를 하고 뭐가 나오더라도 아마 저택 중앙이라던가 오른쪽 방에 가면 뭔가 되겠지. 아, 이거 집으면 그냥 무조건 잡히는구나. 한 바퀴 돈 다음에 집고 그 다음 잡아야 되는구나. 너무하네. 나는 집고 갈라 그랬지, 그냥. 쇠뿔도 당기면 빼야지. 집으면 약간의 그 선들 때문에 잡히나봐. 좋겠죠? 야, 너무 갔다. 야, 그냥 중간에서 한번 빠졌어야 되는데. 아, 왜 이래, 진짜. 야, 생각보다 잘 쫓아오네. 다 본 줄 알았지. 생각보단 잘 쫓아와. 위에서 저것도 막아놓은 건데, 이럴까봐 내가. 아이씨, 멍청했어, 내가. 완전히 아웃시킬 순 없고, 일단 저걸 어떻게 집은 다음에, 아, 좀 애매한데, 위치. 집은 다음에 저기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집고 집고 세이브를 하고 집고 마법을 반사시켜서 어떻게. 이건 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저건 상관없는 거야? 저 방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하면 볼 수 있다고? 나보다 빠르잖아? 방패 들었어. 나보다 빨라진 건가? 간다. 기형으로 가봐. 야, 잠깐만. 이거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아, 압정을 쓰라고? 그럼 맨 처음이야? 와, 소름.
그러면 아예 그냥 처음부터 하는 게 낫네? 와, 대박이다. 와, 난 앞정은 써도 될줄 알았지. 어우, 앞정도 아껴두는 거야? 와, 대박. 와, 미쳤네? 자, 나 진짜 다 써야 되는구나, 있는 거. 다 꼬라박아야 되는구나. 아슬아슬했죠? 손이 꼬이냐? 와, 앞정으로 용사 죽이는 거네. 대박. 그럼 반사방패는 뭐 다른 방도가 있는 거겠지. 저 붉은 애가 아, 뭐 몰라. 일단 합니다. 모르겠고요. 일단 합니다. 모르겠어요. 와, 진짜 잘 만들었네. 엄청나네. 아, 이제 와서 그걸 쓸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이건이 뭘까? 일단 쟤는 가있지 앞으로 진행시키고요. 여기서 중요하죠. 아, 이거 참, 이거 게임 잘 만들었어. 엄청 잘 만들었어. 놀랐어. 와, 앞정까지 쓸줄 몰랐다. 진짜 진짜 몰랐다. 나는 앞정 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러면은 법사 엔딩도 되는 거 아니야? 잠깐만. 일단 어차피 솔직히 깼으니까. 어차피 깼잖아. 법사로도 볼수 있는 거 아니냐고. 법사로 보게 되면 물량을 아낄 수가 있죠? 뭐 해보면 알겠지. 이게 내 생각 아니고 무조건 다 쓰는 게 맞는 거 같아, 순리적으로. 이 상태에서 앞쪽은 뭐 마법 같은 거안 닦겠지. 마정석을 두고 검으로 사냥을 하면은 아, 저기 부셔부셔 버리는구나, 마장석이. 아, 법사 뜨고 그랬지? 내년 따위가 서커스에 들어가면 됐죠. 약초는. 아, 방패가 안 생겨서 진행이 안 되겠지, 이러면은. 죽은 척하고 잘 여성들 써먹으면 해볼 때까지 해보자. 죽일 줄 몰라. 너무 뻔뻔스러웠던 걸까? 아, 저게 저 그건가 봐. 7번을 저장하자. 여기서도 함정이 있는 거네. 그럼 사실상 저 약초 안 쓰면은 대박이다. 대박이다. 와. 대박 잘 만들었네. 제가 방패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쟤를 이렇게 하는 게 맞네. 솔직히 이거 육안상으로는 잘 모르겠네. 얘가 방패를 안 갖고 있잖아. 여기서 이제 배치를 전부 해두고,
야, 잘 만들었어. 놀랐어, 나. 이렇게 변수가 많다는데 놀랐어. 이걸 떠올렸다는 거에. 근데 이게 나는 탄 형식으로 이거 깨면 다음 탄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없을 것 같죠, 느낌이? 용사를 죽였는데. 용사가 아니라 모험가인가, 그냥? 야, 잘 만들었네. 이거 1시간 반 동안 했어. 벌레 녀석이 지금 걸 겨냥한 건가? 하드가 몬스터 따위가 서커스에 들어갔잖아. 할말 있나? 열쇠 받음. 열쇠 그냥 갖고 가면 안 되고 방패를 먼저 해야겠죠? 방패로 잠깐만. 아, 이렇게 되는구나. 신기하네. 일단 방패를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열쇠는 여기서 한 번만 쓰는 거구나. 나와. 그렇네. 열쇠가 난 안쪽에 물이 또 있을 거라는 착각을 했는데 그런 게 아닌가 보네. 그냥 들고만 있으면 되는 거야? 한번 세이브를 하고 가자. 어, 아니네? 아, 놓고 이동을 하는 건가 봐. 어, 방패 슬라임 같은 거안 되네. 꺼지시고요. 뭐야, 저택 같은 거 나왔는데? 엑스월 엑스일 도망 중 이상한 녀석들과 만났다. 굉장히 훌륭한 모습을 했지만 얼굴은 완전히 범죄자의 모습이었다. 같은 타입의 인간인 나에겐 답이 나왔다. 우드랑 짜고 한미천 잡지 않겠어. 아, 용사의 그 스토리인가 봐. 녀석들은 말했다. 목적은 내 얼굴, 어떤 유명인과 똑같다는 것이다. 아, 용사 닮음? 생각과는 땅판이었다. 3인조로 한다고 한건 사기나 다름없는 선의의 강압. 하찮은 사건을 해결해 일반인 상대로 엄청난 평을 청구한다. 유명인의 위세로 인해 다소 터무니없는 욕을 통한다. 아, 잡일을 하고 조금 이제 쉬운 일을 해도 유명인인 빠를 세워서 돈을 더 받는다. 미용실에서 원장님한테 미용 받으면은 추가 요금 받는 것처럼. 그리고 안 되면 이제 내가 용사인데 죽어 바로 막 이런 식으로 협박해서. 오케이. 폭력으로 해결할 뿐인 이야기. 운이 좋다. 슬라임 실학을 발견했다. 크리스탈 슬라임 매우 특이한 종족이다. 붉은 게 수컷, 파란 게 암컷이었나? 아, 그럼 암컷이야? 지금 하고 있던 슬라임이? 비싸게 팔린다. 잡을 수 있도록 붙잡았다. 어, 붉은 게, 아, 붉은 게 수컷, 파란 게 암컷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어찌됐건. 이 추락에 딴 사람한테 들키면 크리스탈 슬라임 시세가 무너질 수가 있다. 포획할 수 없는 놈들은 함부로 남김없이 잡아들였다. 좋은 스트레스 해소가 됐다. 녀석들은 실망한 얼굴을 하고 가게에서 나왔다. 아, 크리스 슬라임은 반푸른치밖에 안 되는 것 같다. 우리가 알고 있던 크리스 슬라임은 시세는 붐이었던 시기였던 것 같다. 정말 실망이다. 밤에 녀석들 짐을 뒤졌는데 깜짝 놀랐다. 본 적도 없는 대량의 금품. 크리스 슬라임의 매상이다. 지금 생각하니 세속 수상스럽더만 이용당한 것뿐인가? 아, 제값 주고 팔았는데 사기쳤다는 거네? 사소한 일로 말다툼이 벌어져 그 금품을 건드렸다. 멋대로 짐을 뒤진 사실을 알고 역수는 감분했다. 죽도록 두들겨 맞았다. 얼굴만큼은 안 때려도 장사 도구였기 때문일 것이다. 아, 얘도 이제 걔네들한테 이용당하고 막 처먹고 살았구만. 도망치는 간단하지만 보복을 해야 될것 같다. 준비가 될 때까지 굴복한 척한다. 연기력엔 자신 있다. 준비가 다 됐다. 거짓. 아, 그래서 얘가 진행하는 동안 대화가 별거 없었구나. 금방 당한 것 같은데도 막. 오, 잘 짜여져 있네. 어, 금방 당한 것 같은 이유가 있네. 다 연기였던 거야. 아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금방 당한 것 같은데도 반응이, 만만하게 생각했던 이유가 있구만. 근데 장사 도구인 얼굴이 지금 떨어져 버렸는데, 됐어. 거짓정보를 믿고 여섯 돈 일로 온다. 이 일기의 마지막 1페이지는 승리의 축배를 취한 내가 승리의 말로 가득 회귀한 페이지가 되리라. 라고 했는데, 슬라임 것이 됐죠. 기존에 원한을 갚았다 엔딩에서는 승리의 말을 가득 채웠겠지만
뭐야? 된 거야? 뭐야? 가면 돼 이제? 나 가는 길에 또 쏠까봐 무서웠는데 아닌가 봐. 저 거리가 그냥 무조건 잡히는 거리인가 봐. 다 피투성이가 됐죠? 아 뭐야? 이제 이 상세한 스토리를 볼수 있는 맵이었고 사실 이제 다 봤네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저걸 안 봤으면은 마법사를 저렇게 해서 죽인 상태로 나가서도 되는 것 같아. 물약을 갖고. 혹시 물약 엔딩이 따로 있나? 조니? 조니지? 에리카? 무사했었구나. 뭐야? 해피엔딩이야? 녀석들은 전부 쓰러뜨렸어. 그래. 녀석들이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수면제. 네. 아, 수면제 얘기를 했었지? 야, 그것도? 연동했어? 너한테만 모두. 아니야, 다 끝나서 잠들어서 다행이야. 에리카래. 그래, 여자 맞네, 파란 애가. 감정에 맡겨 덤벼들고 분명 살해당했겠지. 정말 다행이야. 자, 돌아가자. 해피엔딩이야. 어, 재밌네. 러브러브 하고 있죠? 어, 잘 만들었네요, 되게. 끝! 아,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어,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어, 재밌었어요, 아주. 혹시 다른 스토리도 있나요? 다른 건 없다네. 그냥 이게 엔딩이고 서브 같은 거 없나 봐. 그냥 다 죽는 거고 이게 끝이 났습니다. 어,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해피엔딩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열쇠를 가진 시점에서 그냥 일기를 안 읽고 나갔어도 같이 이게 행복하게 살았겠네. 어, 재밌었습니다.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어, 좋은 게임 추천 감사합니다.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그럼 뭐 다음 게임 회수해줘. 어, 다른 게임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쭈꾸루 게임 같은 경우에 이제 한두 분이 여러 개를 추천해 주셔서 천천히 해나갈게요. 원래는 이제 매주 별모소로 이제 일주일에 하루 정도 모바일 게임 소개영상 올렸는데 이제 요즘 모바일 게임 소개영상 이제 별모소가 한 몇백화가 되면서 별로 올릴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주셨죠. 그 외에는 이제 스팀 게임만 쭉쭉 하고 쭈꾸루 게임을 한 달에 세번 정도 넣어서 해볼까 해요. 수고하셨고요.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다음 게임에서 봬요, 뿅!